안녕하세요. 차이언 박사의 심리TV 차이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결혼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많은 남성분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외모나 경제력이나 책임감이나 집안이나 성격이나 애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많이 유심히 보면서 결혼을 결정을 하시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뭐냐면 외적인 요소보다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적인 요소들 중에서 무엇을 봐야 될지를 알아야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여성들하고 결혼을 하는 게 훨씬 더 행복하게 살지, 어떤 여성의 스타일하고 사는 게 더 행복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피곤하고 깐깐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여성분일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아도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연애를 하다 보니까 이 남자하고도 결혼을 한번 해서 같이 살아도 괜찮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결혼을 하는 여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도적이라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낳겠다 혹은 낳지 않겠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낳으면 몇 명을 낳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성격이 아주 칼같은 성격이라서 혹시라도 싸우면 끝장을 보고 대화를 하거나 싸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기의 감정을 숨기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 싸움이 끝나고 나서는 먼저 화해를 시도를 하는 그런 여성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여성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평범한 가정에서 살고, 그리고 어릴 적부터 그냥 부모님처럼 막연하게 결혼 생활을 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혼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돈을 벌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남자가 돈을 좀 벌어서 심적으로 좀 남자한테 의지를 할 수 있는 남편을 원하고, 아이를 갖기는 좀 무섭고 아이를 키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남편이 원한다면 그래도 키울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인 관계에서는 한쪽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웬만하면 져주고, 그리고 싸움이 생겨도 남자 쪽에서 먼저 화해를 시도를 하게끔 주도권을 넘겨주는 그런 여성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를 더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깐깐해 보이는 그런 여자들을 남자들이 사실 기피하고 자기한테 좀 더 맞춰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여자들을 훨씬 더 좋아하는데요. 실제로 어떤 여자를 만났을 때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혼자 사는데도 행복하고 그리고 자기의 주관이 명확하고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고 그리고 먼저 화해를 하는 그런 여자하고 살았을 때 훨씬 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특히 이런 분들은 비혼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결혼을 그렇게 막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혼자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결혼 후에 접하게 되는 더 힘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연구 결과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의 연구 결과에 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의 가치관 그리고 자기의 삶이 행복한 사람들일수록 훨씬 더 대처 능력이 높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건 자존감 연구에서 자기 통제력에 해당하는 영역이고 자존감과 함께 회복력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치관이 확고한 여자들을 보면 남자들은 굉장히 피곤해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가치관이 확고한 커플일수록 결혼 만족도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관이 확실하지 않은 커플들은 트러블이 생기거나 출산이나 육아와 같은 문제에서 문제가 크게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혼을 후회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싸우더라도요, 화해를 하고자 한다면 누가 더 화해를 먼저 하는 게 더 좋을까에 대한 연구예요. 아내가 싸움을 먼저 주도하고 먼저 화해를 할수록 결혼 생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3년도의 연구 결과인데요. 남자들은 화해를 하는 이유 자체가 사실은 빨리 이 상황을 끝내고 싶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거나 장난스럽게 상황을 넘어가 버리는 경우 오히려 싸움을 더 키우게 된다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이 싸움이 끝나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자 같은 경우는 싸우게 되더라도 문제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싸움을 종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내가 속마음을 터놓고 그리고
화해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나서 대화를 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남편이 잘 따르는 커플들이 결혼의 만족도가 높다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히려 남자의 말을 잘 따르고 남자 편의를 잘 들어주고 그리고 자기의 주관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기의 주관이 확실하고 그리고 남자하고 대화를 할 때 주도권을 갖고 자기의 생각을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남자하고 대화를 하고 남자하고 생활을 할 때 훨씬 더 남자 입장에서 이 여성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래 네 맘대로 해 그렇게 자기 표현을 안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결혼 생활을 할 때 이것도 조금 눌러담고 나중에 한 번에 폭발을 시키기 때문에 결국 끝이 안 좋아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그때 싸우고 그때그때 해결하고 그때그때 자기의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고 그리고 연애하고 결혼을 할 때 가장 더 행복한 삶을 산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